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하라고 해서 다른 질문. 지금 국제 경쟁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대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경련 같은 이런 엄청난 큰 조직을 갖고 계시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시는지 도저히 저희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치권에 할 말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옳은 말 하다가 나중에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죽느냐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그런 국제 경쟁 체제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정치권에 요구하실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청년의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7년 IMF 경제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단기간에 이겨낸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트랩에 빠져 있지만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20대 그룹의 사장님들은 기업 환경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의 자세는 귀는 있고 입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쓴소리도 달겨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